제가 어제도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부부가 오셨습니다. 그중에 남편분만 저에게 레슨을 받고 계신데 이분은 전에 골프를 처음 시작할 때 레슨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백스윙의 형태를 보면 어드레스를 해서 항상 이렇게 손의 움직임이 없이 삼각형을 유지하면서 들려고 하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전부 다 어떻게 배워요? 어드레스하고 엉덩이 뒤로 빼서 오리궁뎅이 만들고 삼각형 모아서 또 딱 볼을 하는 걸 먼저 배우죠? 그래서 제가 어제 그분께 우리 쳐 박는 스윙이 모든 골프 스윙의 핵심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걸 시켜봤어요. 정말 오른손 검지와 엄지, 제 전매특 거죠. 이걸 이용을 해서 여기에서 요 정도만 쳐보세요. 1m 미만 날아가게 요 정도만 쳐보세요. 그랬더니 난리가 나요. 왜? 일단 기본적으로 손가락으로 백스윙을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거 할 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걸 한 시간을 레슨 했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뒷자리에서 아내분이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분은 골프를 쳐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랬더니 오, 이게 안 되나? 그러시면서 이렇게 대충 잡는 거 맞아요? 마음대로 잡아보세요. 그랬더니 해보세요. 그랬더니 여기서 이거를 찍는데 스윙 크기는 조정은 못하지만 바로 들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로 들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분보다 훨씬 성공률이 높은 거예요. 공을 컨택을 하더라는 거죠. 여기서 뭘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러한 본능을 이미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골프를 시작을 할 때 아, 이게 정말 저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골프라는 건 공부가 아니라 하나의 운동이죠. 운동은 머리로 먼저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몸이 먼저 이해를 한 상태에서 그러한 방향으로 움직여지고 거기에서 보다 효율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서 머리가 개입이 될 때 가장 효과가 극대화가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처음에 책 좀 보고 아니면 비디오 좀 보고 뭔가 될 것 같으니까 거기서 돈 딱 주고 레슨 받을 때 제일 먼저 뭐 하지 마세요, 뭐 하지 마세요, 손 절대 쓰지 마세요. 손 절대 안 쓰는 건 언제부터냐면 오른손을 완전히 가지고 놀 수 있은 다음부터는 손의 사용을 절제하거나 자제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스포츠 작대기를 가지고 공을 치는데 손을 쓰지 말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부 백스윙 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손으로 작대기를 쥐고 있으면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스럽지 않게 보입니까? 억울하잖아요. 자, 늦지 않았습니다. 옥 선생이 여러분들이 지금껏 투자했던 돈, 시간, 열정, 그리고 뭐 공부의 양 그런 거 다 버리라는 거 아닙니다. 일단 잠깐 옆에다 두세요. 하지만 이걸 모든 극대화시키고 사용하고 싶다면 절 따라오셔야 돼요. 오른손으로 여기에서 낮고 길게 빼는 게 아니라 바로 들어서 특히 처음에는 샌드웨지로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샌드웨지로 들어서 한 1m 남짓대게 톡 들어서 톡 여기서 또 하라 그러면 전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들어서 톡 이걸 연습을 해보세요. 그리고 저기 보면 이제 왼쪽에 홀이 있거든요. 그럼 한 3m 정도 되는데 선수들은 저기를 공략을 할 때 손목을 별로 쓰지 않고 이렇게 해서 몸으로 이렇게 해서 공략을 해요. 근데 이거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 손을 안 쓰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도 손을 전혀 안 쓰는 것처럼 느끼지만 손을 전혀 안 쓰는 듯하지만 순간 이렇게 치는 동작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걸 그들이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야구선수? 야구할 때 우리 어릴 때 이제 던지기, 체력장에서 던지기 같은 거 있었잖아요. 요즘도 있나? 그런데 이 남녀를 구분하는 게 아니라 그냥 현상이에요. 여자분들은 손가락, 손목을 써보질 않아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던져요. 근데 남자들은 어릴 때 돌 좀 던져봤거든. 그러니까 돌 던질 때 마지막 손가락 끝으로 해서 스냅을 주면서 던지니까 좀 더 멀리 던질 수 있어요. 그러면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좀 전반적으로 살짝 얘기를 드리면 아니 왜 옥 선생은 이 턴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고 자꾸 들어서
내리라고 이런 레슨을 먼저 하세요? 그런 이제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야구나 테니스나 그런 것들은 전부 회전을 하는데 골프도 회전을 해야죠. 야구는요, 공이 내 허리 높이로 와요. 테니스도 내 허리 높이에 맞춰서 쳐요. 탁구도 내 허리와 가슴 높이에서 내가 맞춰서 쳐요. 이걸 뭐하러 위로 들어서 쳐요? 힘을 그냥 여기 오는 걸 빨리 받아치기 바빠 죽겠는데. 그렇죠? 근데 골프는요, 평생토록 아니다. 산에 자주 가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 산에 가면 이렇게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네. 공이 밑에 있어요. 얘는 회전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먼저 중력을 이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옥 선생이 사이드 블로우, 뭐 사이드 히팅 그렇게 옥탑법이라고 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옥탑법의 출발은 사실은 위로 번쩍 들어서 밑으로 치는 이 쇳덩어리를 이용한 중력을 최대한 이해를 하고 그러면 저는 수직으로 거의 든다는 느낌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칠 수 있지만 꼭 이렇게 쳐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들었다면 이렇게 들고 하는데 전부 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옆으로 든다 하더라도 이 골프채가 공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이건 어찌됐건 간에 다운블로우 형태를 취하게 되죠. 중력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다운블로우는 찍는 의미도 있지만 제가 옆으로 들어도 결국에는 이런 찍는 현상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걸 거의 다 할 줄 아는 줄 알았어요. 뭐 선생님들이 워낙 레슨들이 좋고 막 힙 들어가고 무릎 벌리고 이런 레슨만 유튜브에 파다하게 있길래 다 여러분들은 이런 거 할 줄 아는 줄 알았어요. 천만의 말씀 아무도 못 하더라고. 지금 제 거 시청하시는 분들이 난 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 있습니까? 아니, 양심에 손을 놓고 얘기해 보세요. 10개 쳐서 난 9개, 8개 칠 수 있다라는 분 있어요? 없습니다. 제가 단언컨 얘기하건데 절대로 없어요. 그럼 할 줄 아는 분들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보고 있는, 연습하고 있는 그 레슨 아니면 기술 다 뜬구름입니다. 우리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여기에서 낮고 길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위로 들어서 내가 이거를 솔리드하게, 우리 살리드하게, 쫀득하게 맞출 수 있는 능력부터 키우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오늘은 약간 어떤 계몽적인 그런 레슨의 형태였지만 여러분들 퍼팅 매트 있으면 되게 그냥 여기에서 퍼팅 매트에서 1m 남짓 되는 거를 계속 연습을 해보세요. 또 가져와서 또 톡. 이거 쉽지 않아요. 이거 못하잖아요? 여러분들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골프 맨날 끌려다닐 거예요. 라운드하고 집에 돌아오면서 운전하고 오면서 내가 뭐 한다고 이 짓을 하고 있나 라는 생각을 평생토록 하게 될 겁니다. 저만 따라오세요. 그 생각에서 벗어나게 해드리겠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